감독의 선율이 물결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한국 가요계 최고의 인권부부라고 여기 방송놈들이 써놨네요. 예. 예,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국의 비욘세와 제이지 정인 조정치. 안녕하세요. 야,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 보기 좋아요. 예. 아니 그. 정인에게서 조정치를 네. 뺏어가려는 남자가 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앉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저는 뭐 중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양자. 반갑습니다. 뭐 정인 씨는 22년 연말에 컬투쇼 함께 하셨었고요. 네네. 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조정치 씨, 영준 씨는 너무 오랜만에 컬투쇼에 나오셨습니다. 영준 씨는 무려 지금 몇 년 만인지 아세요? 저 한 14년 12년 만이래요. 12년. 아, 예. 예, 예. 예 결혼 전에 예. 12년 와.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엠블랙 그 분들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제이세랑 엠블랙 엠블랙 예. 같이 나와 주셨어요. 네. 엠블랙이란 그 그룹이 이제 활동을 저, 안 하니까. 예. 오, 야. 조정치 씨는 8년 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된지 몰랐는데. 예. 다른 데서는 나오시던데. 뭐 다른 데 조금씩은 나왔는데 예. 네. 컬투는 좀 오래됐네요. 네, 단가가 안 맞아서? 아니요, 컬투는 그냥 나와야죠. 예예. 예. 네. 아, 고정 코너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네. 예전에 음악 만드는 것도 고정신 씨랑 하림 씨랑 같이 했었어요. 네. 이참에 이제 나와야 되겠다 계속. 그럼요. 예. 정인 씨만 보내도 됩니다. 예예. 예. 아, 저희도 괜찮은데 저거 썩어도 준치. 네, 저희 네. 둘이 싸게. 예. 싸게 따블로 그나저나 조정치 씨가 오늘 그 코너 시작하자마자 지금 소개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해서 좀 뭔데요? 3부 끝나자마자 조정치 씨가 퇴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네 저희 아기가 이제 하원해야 될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아~ 둘이 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네 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아, 오늘은 누구한테 맡기고 온 게 아니구나. 네네 지금 네. 유치원 아 가야 되는구나 한 사람은 매니저가 안 도와줬어요? 네네 저 매니저도 한 명이어가지고 여기 와 있거든요. 저기 정인 씨네 회사에서 이걸 저희도 썩어도 준치를 진행했는데 아, 네. 저희는 따로 오고 이제 정인 씨만 케어를 약간 아, 하는 시스템. 아니 네. 회사의 매니저 직원이 딱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아, 아, 네. 그럼 이제 뭐 정인 씨가 가실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이게 합의가 된 건가? 아, 제가 운전을 못해서. 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방송을 하고 저 김태균 씨가 하원 가면 어때요? 제가 좀 케어를 잘하거든요. 이제 네. 애가 저를 알아볼까요? 근데. 얼굴은 눈에 띄죠. 얼굴 띄죠. 네, 이렇게 두 분 중에는 정치 씨가 가는 게 좀 여러모로 뭐 네네. 가게에도 보탬이 되는 것 같고. 가게. 예. 아 가게 하세요? 와 1244님 정인 조정치 커플을 레온과 마틸다가. 오 있어. 아, 좀 그러네요. 근데 와, 오늘 예. 모자 쓴 것도. 예예. 예. 오늘도 단발머리가 또 정인 씨가 마틸다 예. 느낌 좀 있어요. 화분이라도 하나 들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틸다 뭐라 들래요? 저는 근데 사실 추구하는 게 약간 홍서범 조갑경 부부정. 그거가 지금 저희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홍수범 아니 그분 살짝 박미선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는데 있어. 와. 있다. 아 그나저나 조정치 영준 두 분이 듀오를 결정했습니다. 예. 아, 더보도 준치. 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아 저희가 이제 동갑 친구인데. 아 두 분이. 예. 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오래된 사이인데 이제 술 한잔 먹고 놀 때마다 이제 영준의 준 뭐 정치에 취해서 나중에 같이 뭐 음악 좀 해보자 몇 년 전부터 썩어도 준치 하자 뭐 이렇게 농담하다가 근데 그게 인지된 거야? 네 오래 걸렸네 아, 해냈네 그래도 해냈네 네. 우리 노는 것도 좀 한두 번이지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는 좀 뭔가 음악적인 작업을 하면서 놀지 않으면은 조금 명분이 좀 안 서 놀 명분을 만들려고 하나 만들었구나 지금 네 약간 그런 게 아니, 있어요 그러면 썩어도 눈치라고 하셔야 돼요 아 그것도 눈치. 좋네요 그거 너무 괜찮은데 지금 깨달았네요 와 그렇군요 와. 정인 씨도 영준 씨하고 네. 옛날부터 친했었어요? 네, 네. 일단 장마라는 곡은 영준 씨 곡이에요? 님 곡이에요. 네. 와~ 정말 노래 너무 네. 좋잖아요. 네. 아니, 작사는 다이나믹 듀오 최자 씨가 했는데 작사가 좋아서 그래요. 가사가 너무 좋지요. 네. 맞아. 그러니까 정인 씨가 너무 잘 불러줘서 저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이런 겸손을.
그리고 같이 멋지다. 또 같이 듀엣곡도 했어요. 네네네. 용준 어, 제가 가을에 냈던 싱글을 또 같이 듀엣을 해주고 가을을 빌려. 예, 가을을 빌려라는. 예. 그 곡도 용준 씨 곡이에요. 네네네. 와. 잘 쓰시고 진짜 좋다. 보시겠다. 예. 네.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저작권 같은 거를. 어. 남의 곡은 잘 안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남의 곡만 불러가지고요. 너무 남의 곡이야. 바나나 날라 아나까나 막 이래가지고 아우 다음에 영준 씨 곡 한번 주세요. 네, 그럼 저기 상의를 한번 또 이제 따로 예. 상의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 누나. 하겠습니다. 저도 상의할 거예요. 네. 어. 그러면 영준 씨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저도 결혼해서 부부끼리 이렇게 같이 보기도 합니까? 네네, 저도 아이가 둘이고. 와. 예. 네. 둘째는 나이가 또 같아서. 아 진짜. 집도 가까이 살아서 이제 어. 가끔. 이렇게 뭐 놀러 가도 되냐 그러면 이제 같이 와서 점심도 먹고 뭐 네. 가끔 요리를 또 잘하셔가지고 집에 놀러 가서 칼국수 해주셨거든요. 아 요리를 잘하는구나. 네. 칼국수 맛집이에요. 아, 한국에서 네, 제가 좋아해갖고 예. 요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해서 너무 맛있어 제가 다 먹어갖고 다이어트를 못하고. 야, 아니 정인 씨도 사실 네. 신곡이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살짝 리허설할 때 네. 너무 좋았잖아. 그것도 오늘 라이브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아! 자, 노래 홍보하시죠. 네, 노래가 나왔는데요. 제목은 증인. 증인. 네, 정인의 증인. 어, 정인의 증인이라는 곡이에요. 아, 라임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저 그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는 그렇죠. 증인. 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약간 노렸어요. 증인이 부릅니다. 증인.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맞아. 네. 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네네. 증인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가사를 배우 전소민 씨가 써주셨고. 아 그래요? 네. 진짜? 친분이 네. 있으신가 보구나. 저는 개인적 친분은 없었는데 그 곡을 그 윤종신 존니 그 곡을 포스티노. 네. 포스티노. 네. 포스티노 분이 써주셨는데 두 분이 좀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가사를 했는데 어 정인? 증인이 아직 없지? 있어 이렇게 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써주셨어요. 와 발라드인가요? 우리 네. 또 우리 정인만의 발라드 네. 정발. 그렇습니다. 정발. 네. 정말 맞죠. 정인만의 발라드. 네. 헤어진 그 시간들 다 나의 우리의 증거고 증인이다. 근데 가사가 이런 게 네. 있어요. 다투던 날 화가 나도 우산을 꼭 씌워주던 게 생각나. 다투긴 해도 우산은 꼭 씌워줬다. 아, 네네네. 누가요? 조정치 씨가요? 어. 이거 가사는 정희 씨가 쓰신 게 아니. 네. 아, 전소민 씨. 네. 전소민 씨가. 예, 예, 예. 근데 그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 같. 아, 저도 만약에 감정이 상해도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을 꼭 씌워주죠. 맞아, 왜냐면, 그런 스타일 네네. 그런 스타일이긴 근데 해요. 왜 우산을 씌워주는데 왜 자기 쪽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시우는 액션은 취했지만 맞아. 은근히 머리가 젖고 있는 거야. 오른쪽 어깨는 다 젖었어. 다 젖은 거지. 네. 그런. 아니 그것보다 너무 우산 안 씌워주면 너무 좀 속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바보 같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증인의 증인을 지금 라이브로 들어볼까 합니다. 와. 아 너무 기대되네. 아. 포스티노. 윤종신의 존니를 쓰신 그 포스티노 분이 곡을 쓰시고 예. 배우 전소민 씨께서 네. 예, 전소민 씨께서 가사를 썼습니다. 그 정인 씨가 노래할 때 그 입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탁 과득 이렇게 높은 혀로 이렇게 하는 그 느낌 너무 좋거든요. 높은 혀가 뭔가요? 혀를 높게 하는 거예요. 높게. 아. 혀를 높게 해요. 누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 높은 이어는 뭐야? 높은 이어 난 노래 배우니까 뭔지 알죠? 아, 이렇게. 아 저 어제 거울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맞아. 혀가 꽉 차가지고 소리가 나나 할 정도로 높은 이어. 높은 이어. 아, 하이통 창법이죠. 하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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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정 잡아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예, 예. 네, 죄송해요. 네. 증인이 부릅니다. 자, 증인. 추운 봄날 따뜻했던 헤어지진 그 말도 너다웠어 사랑한다 말할 때도 똑같은 말투 어쩌면 그게 좋았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담아두진 말자 그걸로 충분해
괜찮아 다 고마워 네가 없었더라면 그 시절 우리가 증명이 될까 가장 빛나는 날을 넌 기억하겠지 널 사랑했던 지워주던 게 생각나 어땠을까 우리 더 사랑했다면 지금쯤 서로 곁에서 행복해하고 있을까 이 노래 함께 듣지 말까 그럼 우리 얘기 안 됐을까 시절 우리가 증명이 될까 가장 빛나던 날을 넌 기억하겠지 널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찢어진 많이 사랑했었어 그건 잊지 말아줘 오직 너만이 내 증인이란 걸 가장 빛나던 우리 너무 예뻤던 우리 다시 누구도 못 볼 우리 둘 그 시절에 예쁘게 사랑했던 추억으로 간직을 해달라는 어떤 얘기 이제 너무 가장 빛났던 우리 너무 예뻤던 우리 와 네. 떨린다 떨린다 처음 라이브 하신 건가 신곡? 처음은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생방으로 예, 이런 떨리는 자리는 처음이라서 남편이 또 옆에 있으니까 맞아요 예, 조금 너무 가까운 데서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정말 그렇게 혀를 높이 세우나 안 세우나 보고 있었어요 뭐 하러 가요 그거를 아니 정말 정말 높이 세우더라고요 턱을 뚫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고음 때 아니 빨래 건조대도 아니고 뭘 세우나 안 세우나 그걸 봐요 아 진짜 노래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문자가 계속 인모양만 보고 오정화 씨도 아 괜히 얘기했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정인 씨의 독특한 그 톤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그 진지함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울거든요 근데 너는 누나는 혀를 봤구나 그러면서 꽉 차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를 이렇게는 생각해봤어요 네. 입안에 혀가 꽉 차 있다 노래할 때 그런 느낌인데 높은 혀는 처음이에요 아 제가 이제 노래를 좀 배우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에 발음이나 아 발음을 할 때는 높은 혀를 써야 되거든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네, 저는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다들 노래는 안 되고. 그
다 보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정인 씨 무대는 예, 예. 높은 여스나 다 이렇게. 아, 김동준 씨 하필 혜련이 누나 다음 무대라서 심경이 복잡하네요. 죄송해요. 아까 바나나를 한참 날랐거든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자, 종강 낭신퀸이라는 이상한 아이디네요. 이상한 아이디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인 목소리 미쳤다. 오늘 같은 날씨에 듣기 좋은 목소리, 듣기 좋은 노래예요. 건강 낭신퀸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높은 혀로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낭신퀸. 자, 썩어도 준치 노래 이제 홍보하시죠. 네, 데뷔곡. 네, 저희 그 NRG의 할 수 있어라는 네, 네. 댄스곡을 저희가 어쿠스틱하게 리메이크. 아 진짜? 진짜요? 신곡이 아닌 거야? 네네네. 어머머머머머. 뭐, 아까 리허설하던 노래가 그 노래예요? 네. 네. 전혀 몰랐어요. 보셨죠? 네. NRG 노래예요? 네. 할 수 있어. 네네네. 라라리라라라라. 물론 그런 텐션은 안 나올 거예요. 아, 예. 네. 뭐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뭐 샤방샤방한 아이돌 그 젊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제 아니, 지금 아저씨. 분위기는 근데 네. 아이 둘이에요. 네. 그래서 둘 애들. 그렇죠. 아이돌이 아니고 아이 둘 아이돌들이. 괜찮다. 내시고. 아니 네. 오늘 많이 얻어가네요. 네. 네. 써보도 아니, 좋은 가르침. 아이돌 네. 다 가져가요. 근데 이게 5월 9일 날 원래는 공개. 맞습니다. 아직 발매가 안 돼요. 컬투쇼를 위해서 오늘 선공개합니다. 네, 오늘 뭐 여기 오늘 다 너무 얻어가는 거야 지금. 썩어도 아. 줄지 말고 아이돌스 어때요? 아이돌스. 아이돌스도 좋네요. 네, 네네. 한번 또 상의를 통해서 또 있다. 맨날 상의해. 상의를 많이 하시네요. 아 라이브 진짜 듣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일단은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한번. 왜냐면 저게 하원 가야 되니까. 예예. 예, 예. 안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노래는 꼭 연주를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 네. 그럼. 예. 예 우리. 아 갑니다. 조정채 씨는 기타만 치는 거죠? 노래 안 하시고. 예. 뭐 하나 살짝 하던데. 예.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가 있네. 네. 와 마이크가 있어. 둠바 이런 거 있던데. 자, 정치 씨는 앉아서 기타를 치시고 영준 씨는 서서 노래를 하십니다. 예. 예. 자 오늘 데뷔 무대인가요? 오늘? 네. 어디서 음악 방송 하셨어요? 아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야 썩어도 준치의 데뷔 무대입니다. 와 야. 방송에서 부르는 게 처음인데 지금 라이브 생방이죠? 생방이죠. 네. 아, 저희는 뭐 그런 스케줄이 별로 없어서 네.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썩어도 준치 데뷔 무대. 야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단 말 내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내 맘을 전해줘 누구라도 바라바라 너를 누구보다 아껴줄 내가 바라바라 내 맘을 넌 알아줄까 넌 언제쯤 나를 애타게 안할까 우리는 우연일까 아니 필연일 거야 나를 사랑한다 해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단 말 내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슬픔은 나눌 수 있고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단 말 내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없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의 내 첫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를 도와줄 사람도 그녀에게 전해줄 날 도와줘 끝나지 않게 내 마음을 그녀에게 단 한 번의 내 첫사랑을 위해서 단 한 번의 내 첫사랑을 위해 감사합니다. 와! 야, 정말 감미롭다.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우리 영준 씨 외모는 아주 거칠고 허스키하면서 막 샤우팅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러운 거의 음악을. 분위기는 마동석 분위기인데. 아니 그리고 아까 뭐 빠락빠락이 뭐예요? 빠락 NRG 노래 원래 그래요? 원곡에 있는데 굉장히 포인트 그렇죠.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랩은 못하니까 조금 그쪽은 랩은 빼고 변화를 시켰는데 빠라빠라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빠라빠라예요? 네. 빠라빠라는 뭐 바락바락 대드는 빠라빠라. 안무에 이렇게 다들 에너지 분들이 빠라빠라. 아니 근데 그 딱 두 마디 때문에 조정지 씨 마이크를 설치했대요. 네네. 아 근데 막상 하려니까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아까 누님이 그 바나나 하는 것만 생각나고 굉장히 위축되네요. 네. 주로 빠로 시작하네요. 네, 아니, 마지막에 노래 끝날 때 영준 씨가 어떻게 네. 끝나시죠? 마지막에 끝날 때? 위해 아 단 한 번의 첫사랑을 위해 그리고 끝나죠. 그때 예. 나는 빠라빠라 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거야. 아 빠라빠라 오늘 많은 걸 얻어가네. 아. 네네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 네네 너도 기타 치다가 빠라빠라 이런 식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언. 현지숙 씨가 큰일이에요. 네. 이 노래 왜 나는 느리게 NRG 할 수 있어 춤이 나오고 있냐고요. 오 진짜 따라하고 있었나 봐요. 예. 3332님 문자 정희 씨한테 읽어 주세요. 예. 오, 목소리가 브라운 아이드 솔 영준 님하고 비슷하네요. 저입니다. 저예요. 본인이에요. 네. 예. 본인입니다. 저 나왔어요. 예. 부았어. 예. 와, 이거 음원이 있나요? 박병학 씨. 음원이 있어. 아직 안 네, 아직 5월 9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 이틀 뒤잖아요. 네, 네, 네. 오늘 5월 7일이에요? 네, 네 맞아요. 오, 내일 어버이날이네요. 네. 권태리 씨가 스밍하고 싶은데 안 뜨네요. 내일 5월 9일 몇 시에 오픈합니까? 네, 12시에 네. 나올 거예요. 오픈한다고. 네, 네, 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 얘기했으니까 더 묻지 마세요. 네. 그 저 영준이 형 너무 푸바오 같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네, 굉장히 계속 다이어트에 몇 년째 실패하고 있으면서. 윤정호 씨 계속해서 실패해 주세요. 네, 옷이 또 오늘 약간 푸바오. 이게 아 그런 색이 다 들어 있네요. 네. 빠라빠라. 아 잠깐만요. 지금 4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종치 씨. 네. 저 안녕히 계세요. 나온가요? 나온가요? 4부까지만 잠깐 인사만 하고 가세요. 좀만 기다려. 아 네, 알겠습니다. 빠라빠라. 야, 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 걸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 걸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 걸 2쇼. 2시 걸 2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2시 걸 2쇼. 우러러라 우러러 이래이러 우려 걸 2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 2쇼. 열라리 자, 걸트쇼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정인 그리고 썩어도 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도춘호 씨, 조정치님 빠라빠라 두 마디 하고 퇴근하시는군요 하셨네요. 이제 가셔야 되죠 진짜로. 네네. 기타도 쳤어요. 아니 근데 코러스도 네. 살짝 네네. 코러스 넣었어. 아,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안 들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좀 자신이 없어서 마이크를 피해서 했거든요. 아 피해서? 그럼 뭐하래요? 마이크 피해서 자신이 없어서 마이크를 피했대. 네. 아니 저 어떤 분이 네. 6580님이 어린이집 연장반 신청하시면 늦게 하원 가능하다는데. 아 뭐
저희 다니는 유치원에도 그게 있었다면 저희는 뭐 밤샘까지 다 집어낼 마음은 있는데 어, 저희는 여기까지더라고요. 애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네네. 초등학생 줬어요. 어. 네. 아 초등학생 뭐, 네. 둘을 지금 다 받아야 돼가지고 둘을 받아야 돼가지고 네. 근데 할 수 있어 그 안무도 있다면서요 두 분이 이 노래 안무가 있다고요? 챌린지 어떻게 그 가요? 이 원곡 안무는 있는데 저희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너무 썩어가지고 저희가 아 썩어도 좋구나. 네. 네. 그래서 거의 그 율동 수준의 안무를 네. 짜서 영준님 이렇게. 잠깐만 해보실 수 있어요? 정치 씨가 잠깐 보여주시는 거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래, 그래. 정치 씨가 일어나면서 뭐, 가면서 아니 이게 가요. 안무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요. 네, 뭐 저희 이렇게 약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저 회사로 찍었는데 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네. 저희 이렇게 한 그냥 네, 뭐 그런 네네네 뭐 우습지도 그런... 않은 뭐 그런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 유치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 아이 둘 댄스라고요. 네. 아이 둘 댄스. 네. 어, 네. 이제 가세요, 정치 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빼먹은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가기 전에 빠라빠라 한 번만 해주고 가요. 빠라빠라. 아이 귀여워. 아유 애기 아빠 조정치 씨를 아주 쌈박하게 30분 잘 빨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이렇게 멤버를 두고 혼자 저렇게 가 그러니까 예. 애들 챙겨야 부인을 되니까 부인을 두고 혼자 가 아, 그러네 부인도 두고 야 근데 애들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아, 네. 너무 귀여워요. 너무 이쁘다. 은희하고 성우 최근 사진을 보니까 네. 정인 씨 얼굴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예. 어렸을 때는 너무 조정치 씨 쪽이에요. 조금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서운했어요, 진짜. 제 얼굴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뭐 조정치 씨만 얘기해가지고. 어 있는데? 네, 이제 점점 제 얼굴 있는 것 같아요. 네. 큰애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래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요, 둘. 야. 조정치 씨하고 정인하고 조은하고 셋이서 노래를 불렀어요? 네, 핑크퐁 노래. 조은이 첫째 딸 이름이 조은. 예, 예, 좋은. 네, 핑크퐁 아이에게란 노래를 어. 네,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셋이 노래했어요. 어떻게 핑크퐁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노래가. 핑크 좋은데요? 안 그래도 서영선 씨가 6세 우리 아들 최애곡이 네. 핑크퐁 아이. 오, 진짜? 한번 들어보죠. 같이 불러주다가 눈물 나서 혼났어요. 동요도 종종 써주세요 하셨네요. 오, 슬픈 거예요? 가사. 아, 이거 원래 있는 노래를 조정철 씨가 편곡을 한 거예요. 아. 항상 내 곁에서 오랜만에 불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날 지켜 잠깐만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 세상 좋은데. 누구 보더라 갑자기 노래 또 생각하네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원곡 아니죠? 이게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네 그렇죠. 예. 웃기려고 그러는 거 지금. 아, 네. 원곡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찾아서. 그러니까 원 가수가 생각이 안 난답니다. 예.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와. 네. 우리 아이들은 뭐 음악 쪽이라든가 또 예술 쪽에 좀 네. 관심을 좀 보이는 친구가 있나요? 아 조은이가 좀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아 그래 네,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 진짜 네. 잘 그려요. 진짜 잘 그려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제가 저 방청객 분들한테 홍보 좀 하려고 홍보물을 갖고 왔거든요. 비루에다가 쌓았네요. 네. 아니 그 아니 저기 지금 노래 그 뮤직비디오 갈 수 있는 그 QR 코드를 어머 네, QR 코드를 찍어 왔는데 네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자기가 이제 망쳤다고 이제 엄마 다 가져도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주워다가 했는데 나름 이거 QR 코드 네. 찍으면 영상 이제 예. 이렇게 아 얘도 네. 아 뒤에 QR 코드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이거 자기는 이제 이거 안 한다고 하는 건데 해요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다가 이거는 망쳤다고 그만 그린 건데 제가 이제 가서 이것도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얼른 주워온 거죠. 너무 귀여워. 제가 주워와가지고 잘 주웠어요. 네. QR 코드 찍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 뮤직비디오로 뭐. 그래서 홍보하려고 갖고 왔어요. 얘는 화가 났나 봐. 요거 약간 탄식 뭐 한식인가? 여기 이제 그러면 조은이의 그림을 방청객들에게 좀 나눠드리면 되겠네 이따가. 네, 진짜 선물로 줄 거예요? 네. 나도 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와. 나도 하나 가졌어. 걘지 뭔지 모르는 애인데. 너무 귀여워. 빠람 너무 귀여워. 와. 와.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 QR 코드 보시고 뮤직비디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예, 최재영 씨가 영준님 그런 사람이기를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아 이건 저희 브라운 아이스로 곡인데 네. 예, 맨 앞 소절을 제가 부르니까 네. 그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라 또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이 너의 길을 다시 없을 나의 사랑 이 길을 뭐 예, 쑥스럽네. 이거 쑥스러워서 못하겠네. 그러니까 네.
아니 가수가 자기 노래 부르는데 쑥스러우면 어떡해요? 네, 쑥스러워요. 저는 아나까나 할 때 항상 쑥스러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런 입장 알아요. 예. 자 아니, 문자도 예. 왔습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예, 2876님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는데 영준님 도넛 가게에 계신 또 먹을 때 있었네요. 또 먹는 데 있었어요. 네, 어.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도넛 가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먹으러 갔죠. 아 먹으러 갔어. 네. 아 조용히 가서 사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가족들하고 여행 갔다가 아, 기억나요? 예. 이분 기억나요?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렇게 와서 찍어줬던 게 기억이 나시고 세상에 반갑습니다. 네. 자주 우리 팬분들이 좀 알아보시는 스타일인가요? 어때요? 가끔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저 그래도 귀에서 이제 이제는 잘 보면 인사해드리고 웬만하면 이제 이런 몸뚱이지만 사진도 찍어드리고 예. 왜 너무 귀여우신데. 네, 아, 감사합니다. 푸바오 푸바오. 네, 뭐 우리 영준 씨가 엄청난 애주가시래요. 그래서 맛집 아, 헌터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따라다니면서 아 맛있는 안주 이렇게 소주 한 잔 딱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좀. 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리스트가 있나요? 따로 본인이 자주 가시는? 아니 저는 근데 좀 가는 데만 가서 근데 노포도 좋아하고요. 아 노포 좋죠. 네, 저희 이렇게 조정치 씨하고 네, 그 몇 명 같이 이렇게 배우 김대명 씨랑 이렇게 몇 명이 아 김대명 네, 좀 그런 노포 같은 데 찾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제 부계정 이름이 현명한 선택인데 그게 왜 나왔냐면 아 여기 맛있을까 하고 들어가는데 맛있으면 넷이서 뭐, 현명한 선택이었어 네 그걸 막 부르거든요. 귀엽다, 그래서 귀엽다 네. 귀엽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한번 하시면 네네, 너무 좋겠네요. 최애 맛집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최애 맛집이요? 예예. 요즘 꽂힌. 아 요즘 꽂힌. 뭐 메뉴도 뭐 오징어든 뭐든 뭐 두부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두부는 아 진짜 어려운 질문. 아 너무 많아. 네. 진짜 어려워. 네네. 어떡하지 이거 제가 지금 방송 중에 너무 생각이 안 나. 아 그러면 노래를 네. 먼저 한 곡 들려주시고 그때 그 이후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치 씨가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바빠 지금. 자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실 건데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저희 브라운 아이 소울 앨범의 제 솔로곡인데 저희 아이한테 제가 만들어주는 곡인데 이게 뒤늦게 좀 이제 SNS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영상에 많이 쓰이시더라고요. 뭐 아이들, 애완동물, 반려동물 그리고 임영웅 선생님, 뭐 BTS 선생님 이게 임영웅 선생님 자기 이제 운동 선수 사랑하는 뭐 스타 팬심으로 BTS 선생님 그 저 가끔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건데 이제 듣고 좋으시면 이제 영상 올리실 때 또 이제 음악 깔아주시면 저는 음악으로 많이 깔리는구나. 저는 그저께 네. 아이브 전 그저께 아이브 선생님 만났거든요. 네네 선생님. 네. 네. 자 노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너무 따뜻한 아빠의 마음으로 쓴 곡이네요. 예 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저를 사랑하시는 금디를 사랑하시는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깔고 좀 한번 이런 거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시죠? 네. 예,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선물처럼 너를 만났던 8월의 어느 오후 세상 모두 아름답던 그 순간을 난 기억해 이른 아침 문틈 사이로 소근소근 제잘되는 소리 그 작은 손을 뻗어 내 볼을 만져주면
바보 같은 눈물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를 안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매일매일 아니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그 어떤 무엇이 더 귀할 수가 있겠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너 없이 아름다운 노래 부를 수가 있겠어 사랑스러운 노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너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좋아요.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 우리 동네 옆에 살았으면 좋겠다. 저분. 여기 노래 듣고 싶어요. 그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유 불러드릴게요. 이러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줄 수 없겠어. 없겠어. 없겠어요. 없다고 하네요. 예. 야. 가사가 너무 예쁩니다.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일어서렴. 이야. 감사합니다. 네. 4005님이 영준님은 범죄도시 비주얼인데 감성은 아이유예요. 감성은 아이유. 아이유. 이런 반전 매력남. 아. 감사합니다. 야, 남자 아이유네. 정희 씨도 문자 밑에 거 좀 읽어주세요. 김민아님이 네. 누뚱이 낳고 인별 아기 사진에 이 노래 도배해서 올렸어요. 아~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네. 아기 고개 들던 모습 막 그때 상황들이 떠올라서 온몸에 소름 쫙.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노래로 맞아. 추억하게 되니까 네, 배경음악을 해놓으니까. 김혜선 씨. 이 노래 나왔을 때 아이 태교로 듣고 아이 태어나고 자장가로 잘 들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귀여운 16년생 초2. 어머머머. 태어나 우리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서도 싸우지 말고 신나게 놀자. 사랑해. 아~ 그러면 이 영준님이 작사 작곡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럼 저작권도 꽤 또 이제. 네, 효자곡. 효자곡. 뒤늦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뭐 임영웅 선생님, 뭐 부하오 선생님, 뭐 부하오 선생님. 네. 그러네.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에 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네. 6268 이 노래 익숙하네요. 영상에 푸바오 나올 때마다 깔려. 그런데. 이 노래가 깔려요. 바로 아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눈에 이렇게 좀 까만 거 칠하고 좀 다니세요. 아니, 감사.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거든. 네, 네, 네. 그잖아 지금. 정 안 되면 제가 빨리 한 대 때려갖고. 내가 한 대 쳐줄까요? 네. 빨갛게 될 텐데 근데.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정인 씨도 라이브 한 곡 더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어느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 오르막길. 야! 야. 너무 감동인 노래가. 영윤 씨 노래에 이어서 또 감동으로 계속 이어지네요. 야, 언제 들어도 좋아 오르막길. 아유 정인 씨 오늘 빨간색으로 옷을 아주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면 이렇게 빨개지잖아요 얼굴이 열나고 하니까. 예. 예. 자 죄송해요. 자 우리 오르막길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 영준 씨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야, 이 노래 이어서 완전 찢어버리는 것 같이. 그러네요. 스타트를 바나나 날라로 했는데 이렇게 좀 또 고품격으로 또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너무 좋다. 네. 9218님이 와 산삼 드시고 오셨나 봐. 산삼. 이제 진짜 어떻게 작은 책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높은 그러니까. 고음과 함께 성량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평소에 뭘 드시죠? 아 예? 평소에요?
예, 대충 다 가족의 사랑을 먹고 살죠. 아,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가족 사랑을 먹고 사랑. 삽니다. 네. 4005님이 정인님은 아이유 비주얼에 우와. 마동석급 성량이래요. 아까랑 반대야. 아까랑 반대야. 와. 영주 씨도 다음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요? 네, 7258님이 신랑이랑 영암 월출산 올라가는데 네네. 숨 넘어갈 때 남편 놈이 틀어준 노래네요. 숨 넘어갈 때. 네, 첫 소절부터 어찌나 내 마음을 때리던지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와, 정인 씨도 이거 하나. 어머, 임승미님께서 네. 이거 남편이랑 갈라서고 싶을 때마다 듣던 노래인데 크크크 들으면 남편 보면서 전우애가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감동으로.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자, 광고 갈게요. Here we go. 아, 오늘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조정치 네. 씨가 먼저 가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네, 그렇죠. 가셨기 때문에 더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빠라빠라. 네, 8387님 영준님 부하설 계획 좀 알고 싶어요. 너무 오래 안 보이시는 거 아닙니까? 완전체 부하설 언제쯤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저 나얼 씨가 자꾸 전시하고 자꾸 놀러 다녀갖고 자꾸 좀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직 모르는 거죠? 예, 뭐 계획은 있는데 참 예, 좀 죄송 기다려 주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예예예 예.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 썩어도 준치로 제가 맞아 썩어도 할 수 있어. 썩어도 준치로 네. 먼저 예, 예. 네, 찾아뵙겠습니다. 달래시고요. 네. 자 우리 정인 씨의 증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혜린 누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오늘 바나나라라 너무 좋았어. 예, 예. 행복했습니다. 와 썩어도 준치 할 수 있어도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Thank you. 에러, 에러, 에러.